안녕하세요. 지금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인데 오늘 아침도 예외 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일주일 이상 쏟아진 폭우에 텃밭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풀이 자랐고요. 그다음 여기 밑에 이 도마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도마도 같은 경우에는 익긴 익었는데 전부 다 비에 쪼개졌습니다. 쪼개져가지고 뭐 조그만 그 아주 파리들이 굉장히 달라붙고 고추도 자 여기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졌고 그다음 여기 또뭐 누렇게 돼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이렇게 그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요. 토사가 밀려 내려와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지금 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대신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곳이라 배수되는 곳도 없는데 물은 밑으로 다 빠졌습니다. 밑으로 빠지긴 했는데 아주 지금 폭우 일주일 동안에 이 텃밭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뭐 누워지고 눕기도 했는데요. 아주 지금 뭐 폭격 맞은 것처럼. 폭격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고, 오늘 아침에 뭐, 여기 수확한 것은 이 가지 좀 수확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좀 풀. 지금 보면은 이 텃밭에 풀이 전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풀이 점령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뭐, 도마도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보면 뭐, 풀에다가, 그 다음, 뭐, 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곁가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따긴 했는데요. 뭐, 호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녹균병, 그 다음에 또 장마철이라고 안 달릴 줄 알고 안 왔더니 커서 따버린 것도 몇개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완전히 텃밭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지금 뭐, 하나, 도마도 맛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달려 있긴 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더 문제가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도마도 잎이 멀쩡했던 게 노랗게 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타고.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그냥 했는데도 이런 상태. 지금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비는 계속 있고 겨수는 계속 나고 있고 지금 텃밭은 엉망이 돼 있고 이 지금 텃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달리긴 있는데 이것도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버린 딴 거보다는 지금 쪼개져서 버린 게 많거든요. 버린 게더 많고 이제 여기 고추 같은 경우도 미처 따대질 못하니까 다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쓰러지고 전부 다 이게 뭐 저번에 대충 심었다고 말씀드린 고추인데 엄청나게 달렸죠. 뭐 하긴 이건 그 먹는 거 전용이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 방제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만 지금 텃밭만 문제가 된게 아니라 텃밭하고 이제 정원하고 경계를 각선에 뚝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잔디밭에도 전부 다 잡초추성입니다. 이제 이건 장마 이게 끝나고 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비를 맞고 좀뭐 하는 건 처량 맞아서 안 하고 그래서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큽니다. 저 지금 완전히 지금 상추밭은 풀에게 점걸당했어요. 풀에게 점걸당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비가 지금 2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폭우죠. 그냥 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텃밭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다음 이것을 원대로 다 갖추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풀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야 될것 같고 이쪽에 문제가 되는 잔디밭에 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잡풀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도 지금 폭우에 전원주택, 그 다음에 텃밭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원주택, 뭐 손 못 쓴 텃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